네, 안녕하십니까. 토크 IT 지능 마케팅 GPT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CA 님 소프트를 통한 최적화된 IT 인프라 모니터링이라는 주제로 CA 코리아의 김효석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어떻습니까? 아까 잠깐 뵈니까 이제 파견 나갔다가 이제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파견 나갔다가 이렇게 밝은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방송하시니까 어떠십니까? 기분이. 그래도 바깥 세상 확실히 좋습니까? 네, 그렇죠. 네, 고작 하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방송 가끔씩 하시면서 이렇게 빼드릴게요. 가끔씩. 아,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아무래도 그 부장님께서는 이제 필드 많이 나가보시니까 특히 이제 이런 인프라 모니터링 이런 쪽 전문가시니까 이런 것이 요즘 이제 이렇게 많이 좀 변하고 있는 추세다는 걸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추세가 많을 때인데 그중에서 인프라 관점에서 봤을 때 관리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이슈가 있는 건지 요즘 그걸 좀 말씀해 주셨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이슈들은 동일한 부분들은 확실히 아직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특히 중소기업을 좀 예를 들으면은, 그러니까 전에 모니터링 하는 대상들이 줄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들이 새롭게 도래하고 있고, 근데 기존 가지고 계신 솔루션들로 커버링하고,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는 데는 한계를 분명히 갖고 계시고요. 또 하나 비용적으로 좀 따지고 생각하면은 비용은 적어지는데 인력은 굉장히 한 명이서 여러 가지 도메인들을 다 커버링하는 부분들은 아직 현실적으로 똑같은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러므로써 원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일 솔루션으로 전체를 커버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궁금해 그 하시고요. 한 명이서 많은 것을 커버해야 되는 건 옛날에도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전자실에서 네, 그러니까 힘들어. 제1금융권 같은 경우나 각각의 도메인별로 스페셜리티들이 있어서 스페셜리티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드릴다운해서 보시는 필요성도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보다는 더 넓게 전체적인 서비스 가용성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의 필요성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뭐 혼자서 여러 가지 하더라도 날밤 새우면서 할수 있었어요. 뭔가 그래도 근데 요즘은 뭐 워낙 이 환경이 막 자동화에 섭취되니까 그렇죠. 날밤 샌다고 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금융권 같은 경우는 망불리 사업이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그걸 어떻게든 준비를 해야 되는 대상이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환경들도 사실 단순한 환경들이 아니거든요. 물리적인 환경에다 가상 환경들, 그렇죠. 네트워크들, 그다음에 DB들, 어플리케이션들. 거기에다 새롭게 이제 망불리 같은 사업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관리할 영역들이 점점 더 넓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따지면은 조직의 변화는 큰 변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관리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가는지, 그리고 서비스 관점에서 VDI, 그런 새롭게 추가된 IT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단일화된 환경에서 모니터링 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이슈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새로운 어떤 과제나 이슈가 도출된 건데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기존의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이런 거 갖고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로 들으면 기존의 밴더들의 제품들을 따지고 보면 거의 완박스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CS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매니저 환경이 하나가 있고요. 그 밑단에서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하나의 매니저에 다수의 에이전트들이 접속하는 환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하나의 매니저에서 매니징 할수 있는 서버의 대수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기술이 도래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발빠르게 어떤 패치를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 설치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시스템에 각각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거를 기존 거를 다시 언인스톨 하시고 인스톨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그 많은 대상들을 다시 한번 인스톨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분들이 그걸 다 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고된 작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 또 이제 요즘 또 물리적인 면적이 있는 게 아니라 가상 환경까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솔직히 트레이싱하기가 쉽지 않겠죠? 추적이 맞습니다.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자동화하거나 단순화하는 작업들에 굉장히 중심을 두고 작업을 많이 하시고요. 솔루션 도입하실 때 얼마나 쉽게 적용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패치를 적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부분들입니다. 요즘 보면 또 이렇게 구조 자체가 어떤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가 쫙 이렇게 확장되는 것 같아요. 되더라도, 확장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드리지만은 다양한 IT 요소 기술들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걸 어떻게 기존의 운영 방식에다가 통합돼서 모니터링 할수 있는지가 굉장히 큰 요소들이 되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VDI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 VDI도 어떤 서비스 컴포넌트들이거든요. 그 구성하고 있는 걸 따지면 VDI 내에도 가상화 환경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네네. 그 앞단에 스위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인증 관련된 AD나 아니면 네. 그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DB들이거든요. 그거에 각각의 요소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VDI 환경이 전체적인 덱을 다 모니터링할 수도 있는 네네.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님소프트인데 네. 네. 요거 지금 물론 님소프트 그동안 해서 아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잠깐 한번 님소프트 어떻게 구조가 어떤지 네. 말씀해 주시죠. 가장 큰 차이는 저 중간에 있는 메시지 버스 형태입니다. 그래서 미 네. 메시지 버스는 밑단에 있는 데이터의 형태들,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게 무엇이든 간에 수집할 수 있는 네. 오픈 아키텍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은 SMS로 시작했지만 이 확장 영역을 보면 네트워크나 가상이나, 그러니까 물리나 가상이나 DB나 어플리케이션이나 네. 심지어는 뭐 패실리티 관리까지 그리고 최근에 나온 아까 말씀드렸던 VDI 같은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계속 연결할 수 있는 구조고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보시면 중간에 저희는 프로브란 단위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들어가 있고 에이전트는 하나의 에이전트에 많은 기능들이 포함되고 있어서 실제로 배포하거나 할 때 사용되지 않는 리소스들, 그러니까 사용하지도 않는 기능인데도 리소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네. 볼륨을 차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가장 간단한 구조의 로봇만 미리 배포한 상태에서 실제 특정 기능을 하는 프로브들만 배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서버의 유형에 따라서 웹서버인지 DB서버인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서버인지에 따라서 그 각각의 특화된 서버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수집할 수 있는 프로브들만 배포해서 수집을 해서 어떻게 보면 네. 기존 운영하시고 있는 서버의 부하를 최소화하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을 보시면 수집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큰 경향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니터링 수집한 것들을 님소프트 자체에서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 될 수 있겠지만 또 하나 빅데이터 쪽으로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비주얼라이징 쪽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운영하시다 보면은 고객분들은 기존에 운영하시는 거에 부하를 최소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통계 데이터 부분들은 굉장히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보실 수 있는 우리 여지를 만들어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메시지 버스를 중심으로 보면 하단에서는 퍼블리시 할 수 있는 각각의 프로브들의 각각의 영역들을 개발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요. 수집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수집 영역에서 전달 계층에서는 저희가 메시지 큐 형태로 여러 개의 큐를 복제해서 만들고요. 그 네. 복제한 큐를 다양한 소스 쪽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타겟 쪽으로. 네네. 그게 빅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타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것이 어떤 그 오픈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오픈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희가 밑단에 있는 저런 각각의 프로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마다 어떤 고유한 특화된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 분야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를 들면은 각각의 운영자들은 관리 포인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걸 모니터링하면 우리의 서비스의 상태를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각각 네. 그러니까 기업별로 특화된 부분들에 네네. 대한 개발 부분들을 개발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밑단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시지 버스 위에서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같은 경우는 1대1로 매핑이 되겠지만 네. 최근에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하나 예로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타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존 운영되는 거에 부담을 안 주고 타 시스템으로 직접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어떤 그 에이전트 방식의 프로브, 네. 프로브를 강조하셨는데 여기 보면 또 로봇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로봇. 아, 네. 좀 에이전트.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로봇의 기능으로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운영자 입장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운영자 입장에서는 최초에 한번 설치된 것들을 다시 재설치한다거나 네. 아니면 패치가 나와서 재설치하거나 아니면 신규 버전이 나와서 릴리즈가 돼서 재설치한다거나 그럴 때마다 각각의 시스템에 운영자에게 로그인 정보를 물어봐서 다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실 네네. 거예요. 근데 저희 로봇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간단한 상단에서 하단으로 통신할 수 있는 터널을 하나 뚫어놓는 겁니다. 네. 저 로봇이 상단에서 어떤 배포나 아니면 정책을 내릴 때 저
로봇을 통해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로봇을 미리 배포해 놓고 네. 추가적인 로그인이나 이런 작업이 없이 상단에서 아. 관리 영역에서 아. 하단까지 정책이나 정책만 바꾸면 알아서 그렇죠. 쫙 네. 자동으로 프로비징이 돼버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오늘 여기 뭐 10개의 관리 항목을 통합으로 네. 이걸 오늘 다 얘기하지는 못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네. 한 번은 짚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그래서 님소프트가 시작은 SMS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CPU 메모리, 그 다음에 많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세스나 로그 모니터링 하는 기본적으로 네.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벤더들을 지금 버전업 되는 대로 빠르게 지금 버전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상용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클라우드 모니터링, 그 다음에 가상화 쪽도 가상화 모니터링이 지금 VMware나 시트릭스, 그 다음에 Hyper-V, 그 다음에 유닉스 계열에서는 IBM PowerVM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리눅스 계열에서 레드햇 쪽도 같이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쪽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SNMP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통 많이 하시는 시스로그 방식의 모니터링, 그리고 네. 저희 쪽에는 특화된 기술 중에 하나죠. 플로우 어널리시스라는 기능이 있어서 네. 실제로 디바이스에는 각각의 헬스 상태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객사에서 흘러가는 데이터 안에 어떤 데이터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시멘틱까지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저 플로우 기능이라고 해서 어떤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캡처해가지고 그렇죠. 네. 거기에서 실제로 어떤 장애가 일어났는데 밴드위스를 다 차지했는데 그 시점에 누가 어떤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 스트리밍 서비스가 많았는지 네, 아니면 네. HTTP 호출이 많았는지 그래서 그의 내용을 쳐다볼 수 있는 기능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있고요. 네. 데이터베이스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RDB 부분들 대부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장점을 보면은 보통 어플리케이션 장애가 났을 때 네.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도 분명히 모니터링 하시는 게 보통 락웨이크 같은 것들을 같이 모니터링 하시거든요. 그래서 님소프트의 장점 지금 이런 많은 도메인들을 커버링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단편화돼서 어플리케이션만 볼 때랑 서버를 볼 때랑과 다르게 DB와 어플리케이션과 서버를 같이 보면서 어떤 서비스에 대한 실제적인 가용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님소프트의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 커스텀 모니터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의 특화된 부분들을 분명히 모니터링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기존의 벤더들이 있던 것들은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추가 기능을 요청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 기다리거나 아니면 리젝트 당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직접 고객이 기본적인 자바나 C나 단넷 같은 언어를 통해서 아까 그 메시지 아키텍처 위에다가 고객이 원하는 거를 약간의 개발 기술을 가지고 네. 동일한 형태의 메시지 박스에 메시지 버스에 올려서 같은 모니터링 환경에서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S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방법 중에 대외 서비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웹 서비스 형태로 제공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웹 서비스만 모니터링하면 실제로 그 서비스가 살아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분명히 할 수가 있어서 네. 추가적으로 웹 서비스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그거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스텝별로 웹 서비스가 되는 여러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 단계들의 상태들이 정상인지 그리고 리스판스 타임은 지금 적당히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이상이 될 때는 알러트가 나가서 특정 유저한테 아니면 운영자에게 통지가 가는 형태로 지금 적용이 돼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뭐 모니터링 관련된 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통합학 예? 네. 유니파이드 그래서 유니파이드로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이 님소프트에서 모니터링 하지 않는 모니터링 분야도 있습니까? 이거 말고? 저희가 그래서 커스텀 모니터링을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사례들도 굉장히 많지만 저기 SAP 같은 경우에도 로컬 그러니까 프로덕트 임플리멘테이션 단계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그 파트너가 그걸 저희 쪽에 마켓에 팔아서 다시 라이센싱하는 구조로도 발전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저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실제로 파트너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커스텀 프로브들을 잘 개발하셔서 네. 거꾸로 CA에 셀링할 수 있는 그런 마켓 구조도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형태고요. 셀링한다고 한다면 뭔가 이렇게 플랫폼처럼 이렇게 하나의 뭐 앱스토어처럼 맞습니다. 그런 스토어가 네.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있다는 겁니까? 만들겠다는 겁니까? 네, 그건 되게 다른 얘기거든요. 네.
지금 앱스토어 같은 형태로 저희가 버전업 관리하는 형태로 돼 있고요. 그 안에를 보면 리스트업이 돼 있습니다. 어떤 프로브들이 여기 있고 장표에 보이는 이런 것들인가 지금? 지금 요게 개발된 것들이 아까 S7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분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그러니까 임플멘테이션 단계에서 나온 것들은 별도로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에 여기 이제 이런 스토어에 누구든지 올릴 수, 우리나라 기업들도 올릴 수 아직 있는 겁니까? 그런 단계는 아니고 이제 아니에요? 추후에 이제 그런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근데 앞으로 어쨌든 이런 것이 자꾸 이게 뭔가 네트워크가 되고 연결되고 참여형이 되면서 이런 밴더마다 이런 뭔가 그 자기 특정 분야에 이런 스토어라든지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것을 에코를 만드는 것을 밴더마다 되게 많이 권장하는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 서포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 커뮤니티 내에서는 각각의 사이트에서 만든 것들을 쉐어하기도 하고요. 요즘 또 많이 오픈소스도 대세다 보니까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해서 이제 운영자를 강조하셨잖아요. 운영자 관점을. 그 말은 이 님소프트가 뭐 운영자 관점에서 편리성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걸로도 인식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자 관점에서 얼마나 편한지. 운영자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자들이 보는 화면들을 보면 운영자들이 역할들이 좀 다르거든요. 어떤 부분들, 어떤 지역적인 뷰를 보고자 하시는 분들 수 있을 거고요. 어떤 운영자는 어떤 서비스 단위의 뷰를 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전체에 대해서 다볼 필요가 없이 내가 딱 필요한 부분들만 집어서 보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되는데 저희 님소프트는 멀티 테넌트라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하면서 이 어떤 디스커버리 되는 각각의 자원들이 누구의 건지, 어디의 건지에 속해 있는지를 디파인을 하고요. 그게 최종적으로 뷰단에 가서는 그 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테넌트에 대해서 볼 건지를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유저는 뭐 1, 2, 3 테넌트에 대한 걸 뷰로 보겠다라는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운영자별로 개인화된 관리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서비스 뷰들도 별도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직접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드셔서 자기 개인화된 운영 환경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뷰에 대한 어떤 속성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안에 보면 내부적으로 태깅 정보가 굉장히 많아서 어떤 그렇겠네요. 속성에 따라서 누구한테 매핑될 건지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DK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맨 끝에 아까 검은색으로 해서 커스터마이즈 가능한 것이 이제 SDK가 그만큼 강력하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So SDK를 보면은 그러니까 성능 데이터라고 생각, 그러니까 모니터링 영역으로 보면 데이터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벤트, 장애에 대해서 누구한테 통지를 갈수 있는 이벤트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의 영역은 현재 어떤 장비나 디바이스에서 성능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두 개의 데이터가 가장 축이 되고요. 또그 데이터를 올리는 도메인들이 기존에 지금 보여드렸던 10개의 영역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다른 영역들을 모니터링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게 뭐 하드웨어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 지금 보시면 알람 부분들이랑 QoS가 성능 데이터입니다. 저거에 대한 것들을 API가 지금 선언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있는 메서드들을 정의만 하고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집할 건지에 대한 부분만 코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메서드만 크리에이트하는 부분만 넣어주시면 자동적으로 아까 그 로봇을 통해서 메시지 버스 위에 데이터가 담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기술들, 수집하는 기술에 대한 것들만 고민하시고 저 기존의 아키텍처 위에다 올리는 것들은 님소프트 더 SDK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A부터 Z까지 다 SDK 날 코딩을 쫙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뭔가 어떤 세팅 딱 해서 정책적으로 따뜻한 정책감만 세팅하면 나머지는 기존의 원래 세팅됐던 인프라에서 쫙쫙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올라오고서. 메시지 전송에 대한 그게 되게 부분들은 다른 거네요. 어떤 다른 어프로치네요. 메시지 전송 부분은 님소프트의 SDK에서 커버를 하는 거고요. 수집되는 부분들을 개발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확장형 아키텍처라는데 어떤 관점에서 확장형 아키텍처라고 하시는 건지. 보통은 매니저 서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각각의 지역별로 네트워크적으로 분리된 망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뭐그 대상이 되는 게 클라우드일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의 각각의 지역별, 나라별, 리전별로도 쪼개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확대해 나가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단일한 중앙에 있는 매니저 하나로 모든 걸 통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리전별로 지역이 네. 될 수도 있고 그 리전별로 별도의 허브 같은 수집 아. 중간 허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허브랑 매니저 간의 SSL 터널링을 통해서 네. 수집된 알러트나 QS 데이터가 저 터널을 통해서 안전하게 전송이 되고요. 최종적인 목적지는 저 매니저 서버의 데이터에 전송이 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빅데이터 같은 다른 시스템을 네. 연계하는 부분들을 제 저 상위권에서 하게 되고요. 자, 요즘은 이제 뭐 가상화가 뭐 거의 뭐 하나의 스탠다드처럼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상화된 것들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도 되게 중요하셨습니까? 또 네, 마무리도 네. 요즘 되게 많이 금융권 같은 데서 네, 맞습니다. 되고 있고 그 관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VDI 쪽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시트릭스 젠 데스크탑을 저희 VDI 환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구성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일 앞단에 넷스케일러 저 네트워크 장비가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인증 정보를 담고 있는 개인화 정보를 담고 있는 스토어 프론트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DDC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의 네. 역할을 아시겠지만 어떤 요청이 왔을 때 어떤 호스트에 어떤 VM을 제공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하는 부분이 저 컨트롤러의 역할이고요. 네네. 그 컨트롤러가 어떤 VM을 어사인 해주면 그 어사인 된 게 바로 이제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 통신 기술이 전송 기술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고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그 응답 속도가 느린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가장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니터링 요소로 따지면 이런 각각의 구성 요소들과 고객 입장에서 체험치들, 응답에 대한 체험치들을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가 가장 큰 요소가 되고요. 하나의 구성 요소를 따지고 보면 제일 앞단에 넷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디바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스토어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DB가 있고 웹 IIS 같은 웹 서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걸 저장하고 있는 인증 관련된 AD 정보가 AD가 있고요. 디렉토리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뭐 컨트롤러 같은 거 서버들이 있고 다시 DB가 있고요. 네. 이런 각각의 요소들을 모니터링한다고 생각하시면은 단일 플랫폼, 그러니까 DB만 모니터링한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만 모니터링한다. 서버만 모니터링한다. 네트워크만 모니터링한다고 하면 이거의 전체적인 가시성을 확인을 못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님소프트는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들, DB들, 그다음에 응답 시간을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부분들을 이 구성 요소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 입장에서의 응답 시간은 ICA 리스판스라는 테스팅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기적으로 어떤 특정 거점 지역에 ICA 리스판스를 모니터링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요. 그 거점, 그러니까 네트워크적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야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ICA 테스트를 하면서 어떤 특정 시간이 그러니까 스레스홀드보다 오버되게 되면 알람을 띄워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통해서 실제로 VDI 환경 내에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네. 어느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됐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시를 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알러트가 되면은 여기 IS 때문인지 AD 때문인지 SQL 때문인지 그렇죠. 다 나오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모든 것이 다 서비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솔루션 옛날 같은 솔루션을 뭔가 장비를 모니터링하는 중에 이제 서비스를 모니터링해야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서비스를 모니터링한다. 과연 어떤 것을 어떻게 모니터링해야 되는 건지 막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VDI도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지금 관제를 하는 것들 보여드릴 네.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또 하나의 형태는 보통 우리가 많이 쓰시는 운영하시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서비스의 구성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어디서부터 앞단에 어디가 있고 중간에 네.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있을 거고요. 백단에 DB가 있고 여기 하나 더 더하면은 스토리지 쪽. 네. 여기 최근에 스토리지 쪽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DB까지 모니터링하지만 백엔드에서 제일 백엔드에 있는 스토리지 부분들이 가상화가 뜨면서 모니터링에 가장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 그 네. 부분들 포함해서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지금 이런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한 서비스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을 다 정의를 하고요. 중간에 저 라인으로 표현된 것들은 네. 테스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서버의 자원을 가지고 가용성을 확인하는 것들이 아니라 신세틱하게 테스팅을 통해서 실제로 응답 시간이나 그거에 대한 결과가 리턴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그 헬스의 상태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 형태들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과 다르게 기존은 굉장히 리소스, 그러니까 CPU 메모리 중심으로 굉장히 모니터링을 하셨거든요. 아니면 디바이스. 근데 최근 경향들은 저런 테스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빠져있는 안 되고 있는 모니터링 영역들 하나를 묶어고자 하는 영역들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뭔가 이렇게 응답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응답 시간이라는 요소가. 고객들이 죽었다 살았다, 죽은 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요. 요즘 컴플레인들은 고객 체험치들, 그러니까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의 상태들이 더 중요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살았다 줄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고객한테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들 부분들도 굉장히 또 요즘 이제 고객이 이제 모바일 환경에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느린 것을 옛날에 우리 PC에서 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 세대가. 서비스도. 자, 그럼 이제 요건 가상화 모니터는 화면인 것 같네요. VMA요. 네, 아까 그러니까 가상화, 그러니까 VDI도 그렇고 요소 하이퍼바이저 같은 경우에 각각의 요소 기술들이거든요. 네. VMA뿐만 아니라 시트릭스 젠서버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네. 그 각각의 요소 기술들에서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VM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니까 호스트 서버들이 있을 거고요. 그 호스트 서버 위에 올라가 있는 가상 VM들이 있을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밑단에 스토리지들이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상태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 VM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보시는 게 현재 몇 개의 인스턴스가 떠 있고 어떤 게 액티브한지를 모니터링하는 부분도 굉장히 커서 좀 확장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까 이제 어떤 개인적으로나 또 그룹적으로 또 맞춤형 서비스를 하려면 이제 멀티 테넌시를 확실하게 이제 보장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좀 그런 얘기 같네요. 요 장표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배치 형태의 서비스 뷰고요. 그래서 아까는 하나의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컴포넌트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놨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운영자 제일 최초에 확인하는 화면들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서비스 단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제일 상위 레벨에서 각각의 서비스 저 몇 개 사각형 박스로 되어 있는 게 하나의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있는 구성 요소가 몇 가지이고 지금 색깔이 나타내는 거는 그 서비스의 상태입니다. 네. 저 서비스의 상태들은 그 서비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에서 올라온 제일 높은 얼러트 수치를 가지고 시빌리티를 가지고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걸 클릭하게 되면 하단에 그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드릴 다운돼가지고 그렇죠. 네. 요소들이 다시 표현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제일 엘리먼터리 되는 서버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시면 그 서버에 대한 상세 내용들, 그다음에 그 스토리지 내용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리소스 현황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 중심으로 드릴 다운에서 최종 서버에까지 아니면 장애를 발생시킨 유발시킨 그 엘리멘터까지 컴포넌트까지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네. 자, 요걸 좀더 자세하게 한번 보면 아키텍처 봤을 때 네. 지금 보시면 색깔이 의미하는 게 어떤 테넌트 구조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A라는 지점이나 아니면 A라는 지역이나 아니면 B라는 지역별로 관리하시는 관리자분이 다를 수도 있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 지역별로 각각의 허브가 위치하게 되고 거기서 올라온 것들은 태깅을 뭐 그린이라고 이제 태깅을 하게 되는 거고요. H에서 올라온 것들은 블루라고 태깅이 돼서 올라가서 데이터베이스에도 보면은 두 개의 레이어처럼 보이긴 하는데 저 초록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구별돼서 데이터가 내부적으로는 태깅이 돼서 올라간 구조고요. 네네. 그래서 운영자 입장에서는 저 파란색의 지역에 모니터링하는 관리자는 저 블루인 데이터들만 관제해서 보게 되고요. 초록색은 그렇고 그다음에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구분 없이 전체의 뷰를 볼 수 있는 화면 구성이 가능한 예입니다. 네. 자, 이게 보면 중앙 집중식 인계치 관리라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인계치 관리라는 것이.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메시지 버스가 있고 로봇을 통해서 상위에서 하단으로 각각의 하단으로 정책을 배포하거나 프로브 아까 기능을 하는 수집 기능을 하는 프로브를 배포를 하게 되는데 그 정책들 배포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초반에 셋업했던 정책들이 계속 유지되진 않거든요. 계속 변화 관리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진화돼요. 왜냐하면 최적화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배포하는 기준이 각각의 개인 개별 서버별로 들어가서 인디비주얼하게 작업하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배포 정책, 그러니까 정책을 정의를 하고요. 그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퍼링한다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MSP에서 그런 어퍼링하는 서비스 형태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서비스 아니면 어드밴스 서비스 예, 그런 몇 가지 정책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특정 그룹에다가 이렇게 배포하는 형태로 됩니다. 정책까지도. 그러면 그 하위에 물려있는 그룹핑되어 있는 각각의 서버들의 동일한 정책들이 배포가 되고요. 그래서 개별 서버에 접근하지 않더라도 관리 콘솔에서 하단까지 정책이나 수집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포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 화면은 정책을 디파인한 부분, 약간 기술적인 화면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속성 트리처럼 이렇게 쫙 되겠네 뭔가 할 때. 자, 네, 맞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그룹핑 단위가 될 수 그렇죠. 있고요. 네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로봇,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이 이건 맨 처음에 어쨌든간에 님 소프트를 처음에 설치할 때 로봇 일단 처음에 다 설치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로봇 설치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이슈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수가 적다면은 개개인들이 들어가서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요즘 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굉장히 그럼요. 줄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자동 배포에 대한 부분들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에 관련된 인증 키나 아니면 인증에 대한 암호를 갖고 있다면 그거를 미리 정의를 해놓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자동 배포할 수 있는 구조로 있어서 별도로 로봇을 개별 서버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상위에서 각각의 인증 정보를 가지고 쭉 뿌려지는 구조로 돼 있어서 저 설치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부터의 정책이나 관리하는 형태들은 상위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포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거 사용하는 유즈 케이스 몇 개 좀 보죠. 네, 이거 이제 고전에 이제 대시보드 리포트 특별하게 어떤 언급할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건 좀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보통에 우리가 기존에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각각의 도메인별로 포인트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상위에서 대시보드 프로젝트를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이 항상 픽스가 돼 있고 변화가 안 된다면은 사실 그 대시보드가 활용도가 높아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관리 포인트들이 들어오면서 그거에 대한 뷰들을 계속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 얼마나 빠르게 그런 새로운 도입된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가시화할 수 있는지도 큰 이슈가 되고요. 그래서 님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내장돼 있는 대시보드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듯이 새롭게 스토리지가 도입됐다. 그럼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여기서 QS 어떤 소스인지만 정의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붙여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래서 기존의 방식들은 대부분 대시보드를 프로젝트화하고 새로운 요소들이 들어오면 그거에 추가 프로젝트를 하는 구조로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대형 뭐 제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비용들이 있고 투자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중소 뭐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 계속 빠르게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는 충분히 제공되는 커스텀 대시보드 할 수 있는 이 디자이너를 가지고도 서비스 환경에 대해서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삼성전자 좀 해볼까요? 어떻게 쓰고 있는지. S전자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의 부하를 최소화하는 부분들. 왜냐하면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한 서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모니터링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했던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서버 중심이 아니라 어떤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 콜을 통해서 실제로 그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가장 컸었고요. 또 하나는 대수, 그러니까 모니터링 대수가 국내에서만 지금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대외 서비스를 같이 하고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 용량을 스케일 아웃뿐만 아니라 용량이니까 예를 들어서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게 뭐 얼마 이상, 몇만 이상 요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걸 커버링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적용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운영자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의 서비스 그룹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서비스 그룹별로 독립적인 관리 환경들이 가능하냐. 아까 멀티테넌시 얘기랑 같이 했지만 어떤 지역적인 멀티테넌시도 있겠지만 그런 서비스 중심의 멀티테넌트 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티테넌시라는 게 꼭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별로 부서별로 다양한 하여튼 다양한 맞춤형으로 다 네, 맞습니다.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제조업이고 이건요. S전자 같은 경우는 제조업 말고 뭐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금융이라든지 다른 분야 같은 경우. 저희 가장 큰 사례로는 도이치뱅크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있는 게 4만 5천 대까지 지금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전에 사용하고 있던 게 타 빅벤더 중에 하나일 걸 리플레이스 한 상황이고요. 네. 그 중에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새로운, 그러니까 거기도 가상화가 도입되고 VDI가 도입되고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솔루션을 찾고 있다가 저희는 시작은 SMS로 시작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에 맞춰가면서 님소프트가 좀 잘 정착돼 가고 있는 사이트가 도이치뱅크입니다. 네. 지금 그 국내에서 네. 이제 님소프트가 알려진 지는 뭐 님소프트라고 알려진 지는 꽤 됐죠. 그렇지만 CE가 이걸 주도적으로 한 지는 얼마 됐죠? 저희가 영업적으로 저희 부서 안으로 명확하게 이제 흡수가 된 이유는 한 1년 정도 됐고요. 네. 최근에 저희가 작년에 집중했던 건 주로 대형 사이트에 집중했지만 올해는 중소 사이트도 포함해서 파트너 중심의 어떤 그 프로젝트나 아니면 사업들도 이제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중소 사이트라면 어떤 특정한 어떤 인더스트리나 그런 것도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제너럴하게 모든 SMB를 다 커버하시려는 건지. 그러니까 영업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금융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제조 쪽 다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네. 빅 뭐 SK나 삼성이나 LG 같은 부분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 보통 지금 주로 많이 저희가 접근하려고 하는 거는 중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권 쪽도 이제 많이 왜냐하면 아까 중소 금융 쪽에서 환경들을 좀 따지고 보면은 제1금융권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리소스가 많은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기에선 님소프트 같이 하나의 단일화된 환경에서 전체의 각각의 IT 서비스를 구성하는 IT 구성 요소들을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각각의 포인트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그거에 대한 관리 환경에 대한 이해나 그 환경에 대한 인터페이스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을 다 알아간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시거든요. 네네. 근데 님소프트 같은 경우에 단일 솔루션으로 전체 이런 IT 구성 인프라를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습득하게 되면 전체를 다 한꺼번에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빠르게 이해할 수도 있고 데이터도 중앙에 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뷰잉하실 때도 굉장히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님소프트 같은 것들이 딱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체계화되고 정책적으로 모든 것을 다 세팅이 가능하다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기존에 운영했던 분들은 그런 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분들이 쉽게 그런 것을 이해가 하면서 어떻습니까? 반응이 실제 그러니까 필드에서 느끼시는 거는 조금은 실제 역할에 따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분야별로 어떤 담당자니까 예를 들어 DBA다 아니면 시스템 담당자다 아니면은 네네. 실제 개발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담당자들에서 요구사항들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근데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신다면은 실제로 서비스의 가용성을 확인할 때 각각의 메소드 단위에 뭐가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까지는 보고자 하지 않거든요. 네. 상위 레벨에서 실제로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가 정상인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요소들이 더 많고 그다음에 그 액션, 다음 액션들은 이선에서 확인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은 역할에 따라서 님소프트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주 큰 조직보다는 진짜 그 운영 인력이 아주 정말 열악한 네? 네. 그런 분들이 더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더 빨리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그분이 예산을 집중한 분은 아니겠지만 그분이.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저희가 각각의 대형 사이트를 뭐 하신 네. 거 알지만 S전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규모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도이치뱅크나 다른 네네. 금융권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히 님소프트의 기능적으로 따져보면 중소 사이트에도 굉장히 적합한 솔루션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여기 나온 이제 도입 효과 같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건데 네. 말씀하신 거 외에 또 뭐 애달 것 있습니까? 코멘트 한 다음에 Q&A 시간 갖도록 하죠. 네, 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엔 지금 현재 있는 모니터링 환경들도 굉장히 중요하시겠지만 네. 앞으로 새로운 IT 기술들이 계속 생겨날 건데 어떻게 가지고 계신 솔루션 환경들을 진화해 갈 건지를 고민하신다면 님소프트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자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니까요. 설문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반영하겠고 설문 응해주신 분한테 저희가 LG 4K 포트 프린터하고 CGV 영화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해서요.
노영호님,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도 자신의 서비스를 체크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모니터링과 호환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독립적인 모니터링 방식을 사용하는지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영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와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IIS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보통은 상용화되지 않은 부분들을 모니터링 하실 때 방법들은 프로세스 모니터링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네. 또 하나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떨어뜨리는 로고 정보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상용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프로세스 모니터링이 가장 핵심이 되고 그 안에 로그 모니터링, 그래서 님소프트는 프로세스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로그 모니터링에서 특정 패턴의 분석을 해서 어떤 특정 패턴을 캐치했을 때는 알라밍 하거나 통제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이메일 어드레스 불러주시겠습니까? 이메일 어드레스 kimhy01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게스트인 김윤석 부장님 이메일 아드레스 댓글창에 썼으니까요. 여기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지만, 나 추가 정보라든지 지원 같은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답변해 주시면서요. 질문 주신 사람 한 분을 좀 이름을 좀 기억하세요. 알겠죠? 한 분은 네. 이름을. 네. 한 분 정도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마지막 그래서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분을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이름을.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김지호님, 요즘 BYOD가 대세인데요. 운영자의 스마트폰으로도 풀 브라우징이 가능한 건지요. 만약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오동작으로 인해 서비스에 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을까요? 지금 개인 커스터머들, 그러니까 어떤 접속한 환경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닙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뒷단을 모니터링을 하고요. 지금 저쪽 솔루션은 이제 별도로 CA 쪽에서 갖고 있는 MDM 솔루션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유구님, 스토리지 모니터링 같은 경우 에이전트 설치가 안 될 텐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스토리지는 보통 NetApp 같은 경우엔 SNMP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래서 SNMP 기반으로 거기에 이제 IOPS 그러니까랑 실제로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웃박스로 그 어떤 그 에이전트, 그러니까 SNMP 에이전트 정보를 가지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벤더들에서 각각의 좀 다르게 그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걸 인터페이스에서 갖고 오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일님, CA 님소프트 모니터 스냅은 무료 버전을 알고 있습니다. 사용 제품 CA 님소프트 모니터에서 차별화되는 기능과 라이센스 기준이 궁금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스냅 같은 경우에는 30개의 디바이스까지만 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이상을 모니터링 하고자 하신다면은 트라이얼이나 아니면 정식 네. 버전을 사용하는 그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냅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 리스 방식의 모니터링만 지원하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로봇을 깔아서 각각의 에이전트 방식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이 아니라 에이전트 리스에서 네. 쳐다보는 방식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박지근님, CA 님소프트가 실제 기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전체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도 필요하지만 세부적으로 드릴다운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하는지요? 그러니까 그 배지 뷰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실제로 서비스 관점에서의 전체적인 알라밍을 통해서 보통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얼러트 쪽이잖아요. 그래서 알람 올라온 걸 통해서 드릴다운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얼리먼트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드릴다운 할 수 있는 구조도 갖고 있고요. 대시보드를 통해서도 그런 구현이 가능하고 그래서 1레벨, 2레벨, 3레벨의 드릴다운 구조도 가능합니다. 네, 조영택님, 구성도 기능도 다 좋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운영 실무자. 근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통합 모니터링 도구들, 오픈소스 기반의 오픈스택과 유료 솔루션에 비해 윗분,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를 설득하기 위한 결정적인 키워드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오픈소스, 그러니까 결국에 공짜냐 아니냐의 차이긴 한데 오픈소스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객 입장에서 원하는 것들을 개발하셔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분명히 방향은 오픈소스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오픈소스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지원 문제는 분명히 걸리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트러블 슈팅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런 한계점을 보시고 저희 벤더랑 어떻게 보면 저희 공급자들이랑 역할은 분명히 다른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서비스를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네. 김종철님, 요즘은 고객들이 웹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에는 웹에 대해서는 없는데 웹 서비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구간 분석도 가능한지요?
그러니까 웹 서비스를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노출시켜서 많이 활용을 하시죠. 왜냐하면은 대외 서비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들어와서 그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구간별보다는 보통은 응답 시간을 많이 모니터링 하십니다. 그래서 네. 특정 웹 서비스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웹 서비스를 모니터링을 하고, 또 하나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웹 서비스를 구성하는 전체 인프라에 대해서 확인, 인프라에 대해서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뭔지를 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방법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웹 서비스 모니터링 할수 있는 어떤 특정 URL에 그걸 담고 있는, 결국은 모니터링한 방식들이 게시나 푸시나 이런 딜리트 웹 서비스 같은 내에 있는 동작들을 직접 호출하는 거거든요. 네. 그 호출된 것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님소프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홍성우님, 현재 ESM 로그를 분석 보고서를 이용 중인데, 보고서 기능이 사용자 요구별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장 리포트가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 리포트 부분들은 서비스 기간 중간에 같이 만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고객별로 좀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뷰도 관점이 다르고, 네. 그다음에 운영자가 보는 거나 아니면 실무자들이 보는 것들, 그다음에 제일 위에 매니저분들이 보시는 것들이 좀 달라서 내장 리포트를 통해서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구율님, 통합 모니터링 구현을 위해서는 대시보드 기능뿐만 아니라 IT 리소스에 대한 IT 리소스 서버 스트리 네트워크에 대한 오토 디스커버리와 체인지 매니지먼트도 매우 중요할 듯한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원이 되는지요?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버리가 네트워크 뭐 클래스별로 디스커버리 하는 거는 문제가 될것 같진 않고요. 그다음에 리소스, 그러니까 어떤 자산 관리 좀 차원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님소프트 차원에서는 로봇이 설치된 것들에 대한 것들은 디스커버리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수집 대상, 관리 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을 통해서 정보가 다 같이 올라오고요. 그 이외 환경들은 또 다른 프로브가 있습니다. RSP라고 해서 리모트 서비스 프로브라고 해서 실제 뭐 SSH나 WMI를 통해 가지고 그 서버에,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설치 안 되더라도 그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네. 이도윤님, 장애시 눈에 나와 있는 부분보다 안 보이는 장애가 더 많고 더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CA 솔루션 외에 서비스는 없는지요? 대체 인력 및 관제 인력 제공도 가능한지요? 저희가 인력 서비스는 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관리를 해야지만 보이는 부분들이거든요. 또 모니터링 하지 않는 영역들은 보일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님소프트가 포괄적으로 범위를 따지면 IT 구성 요소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저 비어있는 부분들을 메울 수 있는 부분들이 님소프트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류지원님, 모든 시스템을 다, 구성 요소를 다 제공을 하면 내부 보안이나 대비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유지보수 시 CA 제품을 잘 다루는 업체가 있는지요? 업체에게는 별도로 네. 드려야 될것 같고요. 보안 그냥 기능적으로 따지면은 데이터 전송할 때 메시지를 암호화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허브할 때 어떤 레벨별로 암호화 등급을 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강상우님, CA에서 모든 로그들을 빅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도 제공해 주는지요? 여기서 로그라는 게 성능 데이터를 말씀하시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도, 전자 같은 경우에도 모았던 성능 데이터들을 다 빅데이터 쪽으로 같이 동시에 보내주고 있고요. 네. 고승수님, 귀사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고객사의 실무자들이 직접 사용해 보면서 이야기하는 장단점 중몇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단점은 좀 그렇고, 네. 장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데이터 센터가 이전돼 있거나, 아니면 그런 통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되는 환경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요즘에는. 네. 그럴 때 통합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언뜻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새로운 부분들, 처음에는 시작은 굉장히 단순하게 시작하실 거예요. 사업으로 시작하면은 네. 서버 모니터링부터 시작을 하실 텐데, 님소프트를 보시다 보면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갖다 계속 붙여나가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스토리 쪽에 안 보였던 부분들을 저희 스토리 쪽에서 또 확장해 가시고, 네. 그래서 시작은 작게 시작하실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IT 인프라들을 점점 확대해서 가시성을 점점 넓혀갈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노영호님, VDI 구성 환경은 수시로 신규 설치, 삭제 등이 이루어지는데, 이럴 때마다 각 게스트, 호스트별로 모니터링 정책을 구성했다, 삭제했다 해야 하는지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DDC 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젠데스크탑을 예를 들면은 DDC에 있는 컨트롤 정보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걔가 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현행화되어 있는 정보들, 그러니까 VM 정보들, 그 다음에 그 호스트 정보들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김주현님, 가상화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모니터링 하는 방식은 전가상화 또는 반가상화 방식인가요? 지금 전가상화라고 하면 베어메탈 위에다 올리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OS 위에다 올리는 게 반가상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은 가상화 모니터링 하는 환경들은 예를 들어 VMware 같은 거면 vCenter 같은 모니터링, 그러니까 관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연계를 하는 거여서 기존에 별도로 가지고 있는 환경에다 저희가 물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있는 정보들을 저희 쪽으로 통합해서 기존의 다른, 그러니까 물리랑 가상이랑 엮어서 볼수 있는 하나의 통합된 환경을 볼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네. 한성희님, 이벤트나 성능 결과 값이 스토리지 저장될 때 관리자도 수정, 삭제가 불가능하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성능 데이터는, 그러니까 DB적으로 악의적으로 삭제하는 부분들은 아마도 그런 DB 레벨에서의 정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만약 진짜로 DB적으로 삭제는 가능하겠지만, 안에서 보통, 왜냐면은 삭제보다는 머지 작업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에는 A라는 서버가 B로 이동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머지 작업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안에서. 그다음에 삭제 부분은 보안적인 측면을 따진다면 DB 레벨의 삭제는 아마 DB 차원에서 보안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지호님, 임계치 관리 시에 그래프 분석과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관리 그룹별에 인시던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그룹이나 블럭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기능은 없을까요? 보통 임계치 기능은 절대값을 설정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서버의 유형에 따라서 미션 크리티컬한 거는 굉장히 낮춰서 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좀 널널한 것들은 높여서 하기도 하는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베이스라인 관리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어떤 갑자기 튀거 나는 부분에 따라서 알람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최동준님, 이벤트 발생 원인이나 환경 분석을 위해 로봇과 로봇 간의 모니터링이나 특정 구간에서의 집중 모니터링을 적용하기가 용이한지요? 지금 이거는 셀프 모니터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냐면은 로봇이 죽으면 모니터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님소프트는 네트워크가 끊기거나 아니면은 로봇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으면 자기 자체에서 핫빛을 상위로 전송을 합니다. 그럼 네. 상위에서는 다시 한번 각각의 노드에다가 걔가 살아있는지 체크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걸 두 가지 체크를 통해서 실제로 노드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황상준님, 중앙 데이터 저장 서버 다운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는 건지요? 중앙 데이터 서버가 다운되어 있는 동안에 데이터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요? 다운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밑단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쪽에 저희가 큐 구조라고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데이터가 큐 구조로, 파일 구조로 계속 저장해서 스플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확장되고 있다가 다시 네트워크에 살거나 DB가 살았을 때 다시 전송하는 방식이고요. 네. 그 다음에 보통 많이 하시는 게 타세 같은 경우에는 HA를 구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DB 차원에서 죽었을 때 테이크오버 할수 있는 서버를 두 개를 구성을 하시는 것도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네. 유미호님, 2티어, 3티어 모두 지원 가능한지요? 제품 구매 시 TCO 및 효율성은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는지요? 투티어라고 하면은 아마 관리 서버랑 그 다음에 밑단에 관리 대상 서버랑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투티어 구조도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적으로 단절돼 있거나 아니면 하나의 모니터링 매니저에서 커버링할 수 있는 게 보통 한 2, 3천 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서 허브를 별개로 쪼개서 3티어 구조로 가능하고요. 네. 나기문님, 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컨피그 저장이나 백업 기능도 있는지요? 그리고 고객이 가장 중요시하는 대시보드 변경은 어디까지 가능한지요? 대시보드 먼저 말씀드리면, 대시보드는 사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서비스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구성하는 모든 걸 이해했다면 그거에서 그리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자인 작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저희는 별도로 어떤 솔루션을 쓰는 게 아니고 저희 내에서 커버링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또 하나 질문이 먼저 뭐였죠? 컨피규 저장이나 백업 아, 기능. 네. 저희 컨피그레이션도 아까 스토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해 놓고 그걸 배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버전 관리뿐만 아니라 컨피그레이션도 특정 리파지토리에 계속 관리가 됩니다. 김웅준님,
저희 회사의 방화벽이 알수 없는 문제로 인해 다운되는 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지요? 저거는 조금은, 그러니까 방화벽이 다운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프트웨어 방화벽인지 어떤 하드웨어 방화벽인지 좀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요건 좀 다시 좀 얘기하셔야 될 네네. 것 같아요. 박동호님, 구성 비용은 최초 도입할 때 드는 비용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라이센스 정책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서버 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버 대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용량, 몇 테라 있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디바이스 수량, 이세 가지, 심플하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뭐 프로세스 수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서버 모니터링, 로봇이 설치되는 서버 수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분 골라주시죠. 네, 황상준. 황상준님, 네. 네. 자, 오늘 황상준님, 네. 좋은 질문하신 분으로 선택됐습니다. 스태프 이메일로 황상준님께서는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보스의 인이어 이어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저희 설명에 응해주신 분들한테 추첨해서 LG 포켓보드 프린터나 저희가 CGV 영화권 보내드릴게요. 자, 마지막 한 말씀에 마치도록 하죠. 네. CA님 소프트, 그러니까 다 지금 시장에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필요하시거나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저희 네.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방문하거나 아니면 뭐 POC나 이런 네. 트라이얼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이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김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아까 댓글창에 있으니까요. 김윤석 부장님.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 여기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남은 시간 이제 몇 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